네, 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s IT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유훈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IT 트렌드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지난주에 독일에서 열린 국제가정박람회 이파 2013이 이제 막을 내렸거든요. 네. 올해도 변함없이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그중 이파에서 발표된 제품들 가운데 재미있는 사건 하나랑 또 재미있는 제품들을 모아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가전제품 박람회에서 어떤 재밌는 일이 좀 있었나요? 예,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면 네. 이런 국제적인 박람회는 어떤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주요 가전사들의 자존심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삼성과 LG의 TV 신제품 전쟁인데요. 올해 미국에서 열린 CES에 이어 이번 이파에서도 두 회사의 뜨거운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네, 궁금한데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예, TV 기술 같은 경우는 그 전자 가전제품 회사의 어떤 자존심 같은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고의 TV를 만들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넘버원이라는 것을 뽐내는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파 공식 개막일 하루 전에 삼성에서 그 세계 최초의 65인치형 그 커브드 초고화질 TV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 휘어지는 UHTV가 공개된 것은 그 세계 최초인데요. 거기다가 초고해상도 TV는 그 패널의 특성상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UHD와 더불어서 어떤 차세대 TV 기술로 평가받는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55인치 UHD OLED TV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 역시 상당히 좀 만들기 어려운 그런 기술이어서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웠었죠. 그래서 다른 전자회사들은 아직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회사 스스로 더 이상의 기술 논쟁을 거부한다라고 이제 선언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자부심이 높았었는데요. 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LG에서 그걸 딱 보고 바로 반격에 나서게 아, 됩니다. 그랬군요. 어떤 제품을 가지고 나왔죠? 예. 뭐 사실 이런 반응 같은 경우는 지난 CES에서도 있었기에 네. LG에서도 좀 비슷한 형태의 TV를 공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그 전시된 제품이 예상을 뛰어넘는 제품이 오, 나와버렸습니다. 네. 예, 그 다른 회사에서 만들기 어렵다는 UHD와 OLED가 됐으면서도 화면 크기는 77인치에 달하는 거기다가 이제 휘어지는 화면을 채택한 세계 최대의 공면 UHD OLED TV가 나와버린 겁니다. 아, 네. 예, 한마디로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모두 집결된 그런 제품인데요. 덕분에 다른 회사들의 제품을 모두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어찌됐건 우리나라 그런 회사에서 1, 2위를 좀 예.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뿌듯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런 일이 좀 늘상 있는 일인가요? 기술 경쟁이 심해지면서요. 네. 자주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떤 자신들이 최고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제품도 좀 많이 팔리고 그 회사의 자존심이나 어떤 기이도 그 살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일인데요. 그래서 요즘 전시회에선 대부분 어떤 그 비장의 경기라고 하는 것을 몰래 가지고 간다고 아, 합니다. 네. 그 가지고 간 다음에 분위기를 봐서 상대편이 발표하지 않으면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상대편이 뭔가를 발표하면 맞대응해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가전제품 전시회에 이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 간다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 어떤 배틀 싸움 같기도 예. 하고요. 자, 또 다른 재밌는 제품들은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예, 비록 그 크게 이슈가 되는 제품들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변함없이 주목할 만한 제품들을 여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그 디지털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작 인식을 통해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제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크리에이티브 회사의 센즈 3D 역시 그런 제품입니다. 겉보기엔 좀 평범한 웹캠처럼 보이지만 예. 사용자의 어떤 동작과 공간을 인식해서 컴퓨터를 조작하거나 게임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 제품을 이용해서 그 맨손으로 무인 비행기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RC카를 가지고 노는 등그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독일 가전회사인 밀레에서는 노크트 오픈이라는 기능을 가진 식기 세척기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어떤 설거지나 요리를 하다가 그 주방기구를 만들 때에는 손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묻어 있어서 만지기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맞아요. 이 제품은 만지는 대신에 노크를 떡떡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어머, 정말 예. 똑똑하네요. 주부님들이 좋아하실 그런 예, 기능인데요. 맞아요. 이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어떤 물을 순환시키는 세탁기 시스템도 선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한번 사용한 물을 바로 배수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순환시켜서 물을 절약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정말 주부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예. 같은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다른 제품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카메라도 선보였습니다. 네.
일본의 카메라 회사 리코에서 선보인 이 제품은 테타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네. 앞면과 뒷면에 두 개의 어항 렌즈가 달려서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한 번에 찍어주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오, 독특하게 예, 생겼어요. 초점이나 노출 같은 것도 조절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들고 찍으면 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네. 그리고 다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찍은 사진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테타와 싱크대 이제 아이폰이 필요한데요. 아이폰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그 넓게 펴서 보거나 또는 SNS에서 올리는 그런 일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니에서 이번에 발표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그런 제품을 내놨습니다. 네. 이름은 QX10과 QX100이라고 하는데요. 생긴 것은 꼭그 카메라 렌즈처럼 생긴 그런 그러네요. 제품이거든요. 예. 하지만 그 단순한 렌즈는 아니고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진짜 디카로 찍은 것과 같은 품질의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와이파이로 연결되기 때문에 꼭그 스마트폰에 붙여서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QX100의 경우에는 칼자이스 렌즈라는 고급 렌즈와 2천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어떤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 거기다가 이제 광학 3.6배 줌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화면만 없는 디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네. 다만 그 스마트폰과 연동된 시간이 조금 걸려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정말 개발에는 끝이 없는 것 같네요. 끝이 없죠. 네. 정말 모두 특이하고 재미있는 제품들이었는데 너무 새로워서 과연 소비자들의 반응이 좀 뜨거울까 약간 의심이 되거든요. 어떻게 사실 보시나요? 아무도 모르죠. 정말로 네. 아무도 모르는데요. 모두 그 새로운 카테고리 제품들이라서 과연 시장에서 이런 제품들이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알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스마트폰의 그 보급과 함께 소규모 가전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중심으로 어떤 융합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정착될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IT 제품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